매달리던 눈물 고개 오늘날의 현재 미아리 고개 갈 테면 가라 지냅두는 고개 내가 널 찾을 줄 아니 천만에 만만에 콩떡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 앞에.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아, 진짜 너무 매력있어. 아, 거기 올라갈 때. 미아리 눈물 고개. 좋아. 아, 언니가 언니가 원곡 자신인데요. 하려니까. 저도 감동했어요. 박경 가능성 있어요. 아니, 가능성 정도가 아니, 그러니까 잘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왜 힘을 빼라는 거 있잖아요. 네. 충분히 뺄 수 있다는 걸 여기서 제가 봤다는 얘기예요. 와, 이 노래도 정말 네. 아마추어들이 많이 불러요. 아. 노래 자랑대회 나가면 꼭 나오고 젊은 네. 친구들이 많이 불러요. 근데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이 노래 해가지고 우리 금잔디 씨 노래라 해가지고 내가 네. 금잔디 씨한테 그날 하루에만 행사장에서 4군데 4번 타본 네. 거예요. 아, 그래요? 가사 누가 썼나요? 하는 데마다. 그 정의송 씨가 가사는 옛날 미아리 곡의 가사를 네. 인용한 거고요. 정의송 씨가 이제 그거를 조금 다르게. 아니 너무 재밌어요. 여자답게 재밌어. 깔끔하게 이런 것도. 아니 재밌고요. 근데 남자답게 깔끔하게. 김소연 씨가 말이죠. 그 미아리 곡의 그 처리하는 게 말이죠. 네네. 진짜 그 미아리 곡의가 생각나게끔 그렇게 하시네요. 아, 표현을 너무 잘하신다. 네. 속을 확 긁어주는 거. 답답한 속을 네네. 긁어주는 거. 뚫어주는. 미아리 쪽에 뭐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있죠. 네? 누구요? 어? 미아리 씨 아는 사람 하나도 없겠어요. 어떻게. 아니 근데 아니, 그 어쩜 이렇게 맛깔나게 불러주시는. 아니 저기 뭐 우리는 저기 다른 분한테 물어봤는데 왜 조승우 씨가 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이죠. 네. 미아리 또 교통 상황은 어떤지. 미아리요? 네, 그것도 좀 알아보고요. 네.